반자율 주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자율 주차를 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. 반자율 주차. 그러면 인식을 하게 되는데, 요 오른쪽으로 올리면 오른쪽을 장소를 찾게 합니다. 인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. 또 조금을 가게 되면은 뒤로 후진하라고 나오죠. 그럼 그때는 이제 기어를 후진으로 돌리면은 이제 시작합니다. 반지로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가죠. 여기 빈 공간에 차를 넣어 올려주려고 합니다. 핸들을 건드리지 않아도 다 알아서 닫아버려요. 그리고 또 앞으로 다시 넣으라 하면은 기어를 또 앞으로 넣어주면 됩니다. 전진으로 넣어주면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후진을 하라 그러면 이제 후진을 하면 되죠. 그러면 이제 빈 공간에 차를 딱 넣어줍니다. 핸들을 안 잡고 있어도 핸들이 자동으로 움직이죠. 이렇게 천천히 딱 넣어주면은 이렇게 반자율 주차가 됩니다. 쉽죠?